Freebird.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노 씨가 날밤을 까고 오셨습니다. 네, 요새 작업하느라 거의 매일 날밤을 까고 네, 있는데 이제 좀 마무리가 좀 돼가고 있습니다. 네, 그게 새해에 들어서 날밤을 깐다는 거는 우리한테는 좋은 일이죠. 그렇죠. 예, 네, 일이 있다는 거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고스톱을 치면서 날밤을 깠다 이거. 네, 그렇게 까면은 안 되겠지만 이제는 이제 신년인데 또 일을 하면서 날밤을 까면은 괜찮지만 몸이 너무 추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낮과 밤이 거의 바뀌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아, 오늘 나오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햇살을 받으면서 그러는데. 엄청 춥죠. 아, 장난 아닙니다. 아, 장난. 네, 그렇습니다. 자, 제가 뭐 기타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여전히 잘 치십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뭐 기어가 네. 디지털 딜레이도 아니고 TS9도 아니고 볼켄의 스튜디오 플러스도 아니고 네. 제가 들고 있는 피크입니다. 피크입니다. 네. 던롭 울텍스죠? 네, 그렇습니다. 아, 이쁘다. 네, 피크. 피크계의 양대 산맥이죠. 던롭 톨텍스하고 던롭 울텍스. 네. 그렇군요. 예, 이게 이렇게 생긴 티어드롭 형이 있고요. 이렇게 삼각형 있습니다. 네. 묵직한 삼각형이 있고 미리 수대로 다 있죠. 1.14.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무슨 뭐 0.7, 0.6부터 있어요. 네. 이것도 이게 넓적한 것도 0.74, 0.9, 1.4, 0.73. 네. 그것도 오른쪽인가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딴 디자인. 맞네요. 딴 디자인. 네, 재즈. 네, 울텍스 또 재즈라고 써요. 네, 1.14, 0.6, 0.74, 0.9, 1.0, 1.14 이렇게 예. 사이즈가 있고 예. 이 삼각형에는 0.88, 0.73, 1.0 이렇게 그러니까 있습니다. 울텍스는 코뿔소, 토르텍스는 거북이. 그렇습니다. 맞죠? 거북이 표 삐끄 아니면 보통 코뿔소 삐끄를 네. 우리가 뭐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죠, 이거.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무슨 참 이제 더 이상 새로울 게 없는 피크의 세계라지만 네. 참 거기서도 이렇게 여전히 양대 산맥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놀라울 만큼 대단한 카리스마인 것 같습니다. 제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장사를 하려면 소모품을 팔아라. 굉장히 와닿는 명언이군요. 그렇죠. 예. 아, 뭘 파시겠습니까? 저도 피크나 기타 줄 장사를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아, 선생님 이제 나중에 이제 피크 장사를 하시는 겁니까? 아. 자, 보시면 우리가 피크 소개는 뭐 이걸로 거의 끝났고 울텍스 네네. 소재가 탱글탱글합니다. 그렇습니다. 토르텍스보다 더 딱딱한데요. 이건 소리가 어떤지 한번 탱탱하게 들어보는데 여러분들 그 김병호닷컴이나 프리버드 이쪽에다가 항상 말씀하시는데 피킹 폼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솔직히 그 범법이 없습니다. 그죠? 네, 뭐 그렇죠. 피크를 뭐 베넬런처럼 이렇게 잡아도 되고 산타나처럼 이렇게 잡아도 되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꼭 뭐 뮤직스쿨의 꼴의 선생이라 이게 좀 레귤러한 것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단단히 잡으셔야 돼요. 피크가 단단히 잡히는 데까지 한 3년 걸리죠. 아, 네. 보통 초보자들은 피크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네, 맞아요. 돌아가죠. 삐죽한 대로 쳐야 되는데 이렇게 넓적한 대로 치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점점 돌아가죠. 자, 티어드롭형 피크를 잡으시고 자 밑에 손가락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잡으셔갖고 한 엄지에서부터 2mm에서 3mm 정도가 톡 튀어나오게 이렇게 잡으시고 짧게 잡을수록 유리하는 거는 이제 그 뭐랄까 이 뭐라 그러죠? 하모닉스, 피킹 하모닉스 하려고 잘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짧게 잡고 그 숲을 헤쳐가는 라체트 칼처럼 이렇게 좀 거칠은 피킹을 합니다. 네. 단 가장 좀 저거 하시는 분 피크를 야 기타 치기 준비 딱 그러면 줄에다 이렇게 대고 준비하시는 분 있습니다. 소리가 뭉그러집니다. 자 허공에서 준비하십시오. 허공에서 딱 그 권투 선수가 잽을 크너 치듯이 딱 치시고 스트로크 또 하나 뭐 이상이 김병호의 피킹 폼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우 씨한테 또 기타를 넘기고 네네 마음에 드는 피크를 하나 골라 알겠습니다. 치시죠. 네 울텍스군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거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줄에다 대고 이렇게 예, 뜯죠. 이거 안 좋은 습관입니다. 안 항상 줄에다 대고 뜯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치는 네. 개념으로. 그렇죠. 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피크를 병호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뒷부분을 잡으시는 거에 비해서 저는 검지를
좀 이렇게 내서. 쑤셔 넣듯이 뾰족하게 쿡 쑤시듯이 이런 식으로 검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엄지를 쌓는 방식으로 하는데 요게 이제 병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손의 원 모양이 좀 이렇게 좁은 데 비해서 네. 저는 좀 원 모양이 좀 이렇게 넓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약간 조금 이런 느낌으로 약간 좀 센서티브한 느낌은 네, 되게 독수하고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피킹 하모닉스를 할 때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맞아. 잡아놓으면은 어떻게 하죠? 그렇게 엄지가 뒤에 있는데 네. 저는 좀 많이 꺾는 네. 편이에요. 근데 오늘따라 둘 다 피킹 하모닉스 되게 못하네요. 잘 안 왜 이렇게 피킹 하모닉스 못하지 둘 다? 그러니까, 크런치 박스로 해볼게요. 네. 네, 좀 오, 이렇게 네. 좀 꺾는 편입니다. 네, 저 이게 삼각형 피크 같고 통기타 치듯이 한번 스트로크도 한번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0.73mm인데 네, 저는 원래는 스트로크 할 때 0.38과 0.46을 씁니다. 만약에 이것이 통기타다. 네, 제가 항상 레슨할 때 말씀드리는 부분이기도 한데 항상 피킹을 할 때는 화장실에서 손 씻고 물 털듯이 아 그렇죠 네 물 털듯이 항상 피킹을 하라고 네 말씀드리는데 손목을 이렇게, 사용하셔야죠 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털듯이 네. 힘을 쫙 뺀 상태에서 그러니까 요게 조금 오래 걸리는 게 여기는 힘이 풀려 있는데 여기에만 힘이 들어가 있다라는 게 고개 어렵죠 고개 그래서 한동안에 처음에 초창기 때는 주머니 속에다 피크 넣고 주머니에 손 넣고 피크에 힘 꽉 쥐고 다니죠. 예, 예 그렇죠. 네. 그걸 적어야 됩니다. 자, 피크는 아까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가 얘기했듯이 네. 소모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 감독님 이거 좀 쫙 잡아보십시오. 피크가 이게 뭐 포르타멘토를 하셨는지 뭐 이렇게 죄 달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막 어디 울퉁불퉁하고 막 여기도 이렇게 덴트가 나고 달았는데 이 정도 됐는데도 갖고 다니시면 안 되는데 네. 버리셔야 됩니다. 아 과감합니다. 좋습니다. 네,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1mm 이상 달았거나 네. 진짜 이렇게 생긴 피크가 이렇게 됐다든지 이러면 이건 너무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피크는 항상 중요할 때 없습니다. 네. 항상 여러 군데다가 그렇습니다. 기타 백에다도 한 서너 개 넣어놓고 네, 항상 있어야 됩니다. 넣어놓고, 지갑에다도 한 두 개 넣어놓고 어디 이펙트 박스에도 한 두세 개 넣어놓고 이래야 됩니다. 기타리스트가 기타 뭐 한 다섯 여섯 개씩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100개 이상, 그렇죠. 최소한 100개 이상 여기저기 분산이 되어 있어야지 예, 뭐 그래도 없을 때 있어요. 그래도 없죠. 예. 어, 피크가 집에 라이터가 수십 개인데 그래도 라이터를 사야 될 때가 오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반드시 생기는 거니까 항상 피크는 여러분 소모품이니까 아끼지 마시고 어차피 여러분들 기타리스트로 평생 동안 살아가신다면은 어마어마한 양의 피크를 쓰게 되실 테니까 그렇죠. 좋은 피크를 잘 쓰시고 잘 버리는 지혜를 익히시길 바라면서 네. 그리고 오늘 같이 보여드린 제품 울텍스의 아무래도 던롭의 울텍스, 네, 네, 던롭의 울텍스 예. 마모가 적고 그렇죠. 명료한 사운드를 내주는 피크의 명가 네. 네, 던롭의 울텍스 제품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악세사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